근데 나도 사실 유타랑 프렌치 폴더 밖에 안 나와.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여자만 나오는 알고리즘 처음 보는데요. 저 난 요새 새우 빠져. 이거 봐봐라. 음식 봐. 음식 하는 거. 도리. 도리. 아니 나 진짜 왜 그러냐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아 네네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여보. 아저씨가 이런 거 보기에 이런 아가씨를? 아고? 나 이런 거 왜 그러냐고. 됐거든요. 됐거든요. 아, 스타일이야. 아니야, 봐봐. 왜 이렇게. 이거 있어. 가슴 큰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 봐봐. 아이고. 너 어쩌다 안 보여. 망치시고 있네, 진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이거 봐봐.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봐봐. 태연님을 위한 추천이잖아. 아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알고리즘을 많이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님을 위한 추천인 거야, 이거. 알아? 이 알고리즘이 당신이 추천해. 있으니까 보는 거지. 처음에 뜨니까 보는 거지. 봐봐, 이거 봐봐. 당신이 계속 아니야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저씨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아니야, 여보. 근데 인사를 한 사람 누구든지 다 봐봐. 아이고. 올라와서 누른 거야. 맞아, 아저씨.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저씨. 네가 눌렀지 지금. 아니. 왜 이것도 왜 또 얘기를 안 해? 신발은 그럼? 뭐? 신발은 하나. 담만 올라오는 거. 아 진짜 난 결백하오. 아유 아저씨 이것도 좋아요 눌렀어. 또 눌렀어. 이거 스팸이야 스팸. 아이고 나는 가야지. 아저씨 그런 시스템이 야, 아니에요. 아저씨 내 전화기 바꿀 거다. 전화기 바꿔 전문 사양 없어요. 아저씨가 계속 보면 그렇게 계속 나와요. 있잖아 아저씨는 딱 가다가 있잖아, 텔레비에서 있잖아, 가슴 끝내다 딱 나오잖아. 또 뭘? 그러면 그거를 지나갈 수가 없어, 아저씨가. 그렇잖아, 당신. 진짜 가슴 대빵 큰 거 있잖아. 당신 항상 이야기하잖아. 아니, 커 보이니까 크다 그러지. 야, 여기 봐. 또. 야, 여기 봐. 네. 너 길거리 가다 가슴 큰 아가씨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여, 안 보여, 눈에? 아주. 여보. 어차 보게 해. 근데 여자친구나 그래. 같이 있으면 대놓고 안 보죠. 아니 아까는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은하로만. 봐봐 지금 아저씨 아까부터 귀여워. 아까부터 인스타 있잖아요. 계속 이제 바꾸고 있다. 고래 주얼리에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어. 아니야 처음에 이거야. 그리고 최근 그 알고리즘에 사람의 인격? 인격을 보는 게 유행했대요. 나도 봐봐. 그 유타나 NCT나 강아지밖에 안 나와. 고양이 강아지. 가끔씩 여자 나오긴 하는데 거의 고양이에요. 봐봐. 고양이. 오, 생각보다 깔끔하네. 깔끔하지. 그러니까 수습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분명해도 인스타를 아는 모든 사람한테 아는 거예요. 이게 해킹 나간 거 아니야? 아이코스 하나만. 진짜 스테이저잖아. 안 나오라. 근데 저 상남이 하나 있는데. 어, 뭔데? 민나니네? 민나니. 민나니 야, 감사. 아까 이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이번
어쩌다가 딱 우리 6년 만에 옛날에 잠깐 만났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사귀긴 했는데 그런 저도 새 후레입니다. 저도 네, 혼도 미지카이 한도시 뭐 그냥 그냥 뭐 소노 카오에 메모를 호 마이와 직후마에까라 뭐 소노 야가 소노 하나씨노 카오에 메모 6년 만에 6년 전이니까 서로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좋았어. 좋았는데 마지막에 좀 나쁘게 안 좋게 헤어지긴 했어. 그렇겠지. 응. 왜? 근데 확실히 좋은 점이 많았어. 근데 다만 어렸던 거야. 저 오마이 콘전하시다더니 싸. 뭐 저는 착하시노 카오 야메로. 맞지? 이 말 진짜 신기하잖아. 근데 아무튼 좋아했어. 근데 걔한테 6년 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만났죠. 저는 할 일도 없었고. 아때미잖아요. 아, 오랜 못 만났다. 아, 懐かしい 이렇게 思って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걔가 한번 결혼을 했다가 애도 있는 애였어. 애가 있는 거야. 변화가 많았어. 네, 변화가 많았어. 사실은 이 때 막 이러려 하나스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도마의 아이도가 세계인의 하나스로 시켜준다고. 그거를 보니까 매차크차 이 온난이 세조시잖아요. 어, 뭐가요? 야, 오토모토 이 온난데 왔다고. 그래도 뭐 다른 이 쪽으로 왔다 그죠? 사실은 아는 쪽이 고다다네とか 옛날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감지다 고도나의 감정이. だからその子で、チェックするわ。だからその子、その女は離婚したの？で、離婚したの。離婚して、シングルマザーになった。そう、最近ね。で、相手が浮気して。久々に会うとね、やっぱ昔の話とかもするじゃん。昔、その子が住んでた家の近くで飲んだって。で、飲んで、久しぶりにちょっと家とか見に行くかって、近く散歩したりなんかして。なんか、昔話をしながらもう、すげえ懐かしくなってたと同時に、あれ、この子がこんないい女になってんだ。 그래가지고 진짜 첫만 첫 보기였다. ほんまに、もうお前らは、ほんまお前らみたいなもんは 겪어봐야돼요. 뭘 겪어봐? 오빠를 겪으면 절대! お前らがそれすると俺マジでこの動画で真剣な話できないキャラになる。うん、マジで。あ、やべえ、やべえ、やべえ。で、俺悪いけど、お前らにガチの恋愛の話なんかしたことないから。ね、するわけないじゃん。マジで、おかしいんだよ。綺麗、綺麗。で、ノリで、ノリで言えくっとっすよ。 んでね、昔の話とかしてるだけじゃなくても、やっぱ、そうだなって辻褄合ってくるわけ。そうそう。あ、こういうとこ好きだったなって話してて、なんかこう、ああ、そうか。で、余計成長もしてたから、あって、あ、そうだ、俺こんな好きだった。しかも、こんないい女になって、なんだろうな、後悔と切なさ。で、もう一回結婚して子供もいる。この感情。ただこれ、不思議なことに、相手もそう思った。 俺が言うと、俺が言うと信じんやろ。で、その日、ガーって盛り上がっちゃった。え、ちゃん。くやだって、ちゃん。くやだって、ちゃん。くやだって、やったの？ちょっとよ。ではない。うん。ではない。絶対やってる。いや、じゃあ、ちょっと考えなきゃ、ちんちゃん。ほらね。いや、だから、ちゃんやぼ。ね、昔だったらやってたと思う。相手もね。だけど相手も成長してて、子供もいるし、なんか、その軽さみたいな、なくなってたの。 俺は、やりたかったよ。それ言われたら、だって、冗談やん、それは。だけど、そう言われたら俺も納得せざるを得なかった。確か、ごめん、軽い感じで言ってごめんってなったわけよ。で、後で、離れてからこう LINEとかしてたんだけど、あの時一緒にいたかったねとか、やっぱ、うちだって、みたいな。あの時、くっつくいいとくべきだったよね、みたいな話になってね。で、俺も本当感情追いつかなくてさ、 これって好きなの？俺とか。タイムマシーンある？みたいな。でも、こんなことも言ったわけ。俺ら昔に戻れたとしたらどうなったかな。でも二人ともこう言った。いや、同じ結末をたどってると思う。なぜかというと、そう。違う、違う、違う。今は違う。今もあったらそうよ。
아무튼 근데 만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우리가 혹시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바쁘지 지내서 특히나 너무 그거 상관없이 너하고 신분 마련된 상태에서 너하고 담았다만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건 굉장히 괜히신다요. 그래? 너가 그래 그렇지. 근데 유부녀가 우아하게 그럼 우아하게 상태가 돼버리잖아. 그거는 엄마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만 신분 마자가 너하고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다 그럼 엄마 아무 상관없어. 나 그럼 그럼 고등어 이러기죠. 너 자신도 미스만 떠올게. 너이내난데도 맞아. 우리가 가족 시도도 그때 고등어 아이스를 놓았대. 유독으로 맞아 어머니랑. 저도 강아지 놀았다. 근데 아이스는구나 누가. 응. 아또 뭐 어쩌나 엄마도가 사람도 아저씨 난 뒤에 누가 나왔다고 기억났대. 모시네? 모시? 그래서 아저씨가 스승들 때 하지 않는 가린이요. 둘도 재혼을 했을 때 조이도 있었고 아저씨도 아들이랑 딸이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아저씨는 조이한테 잘해주는 것도. 뭐, 저 나이 같으니까 그런 감정 아저씨한테 좀 엄마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있잖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아이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 엄마와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은 아저씨를 되게 순하게 받아주고 잘해줬잖아. 그런데 아저씨 애들은 엄마한테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 좀 시간이 걸렸지. 그냥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 근데 그거를 애로 하는 그 시간이 엄마가 좀 쉽지는 않았어. 그래. 나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많이 쉽지는 않아. 그래 사실 그 어른들의 각자 너만 괜찮은 명이라고 하기에는 그 애가 괜찮은지 우선 먼저 그렇지, 물어봐야 돼. 애가 괜찮은지. 애는 아직 어리잖아. 어른으로서 그걸 그 시간들을 굉장히 잘 기다려주고 그런데 반대로 그 온난은 자기가 한 번 결혼을 했잖아. 또 자기 애가 있잖아. 그는 굉장히 성숙해졌어. 애기도 있고 결혼도 수습했고 삶의 아픈 일들을 겪으면 계속 굉장히 성숙하거든.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참 잘 해내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굉장히 너를 다해주니 하고 너한테 잘할 거야. 근데 너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너가 그런 것들을 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그 여자한테 상처 주지 않고 너가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맞아. 굉장히 걱정돼. 그 성숙함이 나는 좀 놀라운 정도로 좀 많이 충격을 먹었어. 그 새끼님과 아이를 세웠다 時に 魅力でしかなくなっちゃったわけ。これ参ったなって。 엄마 근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안다게도 우리 요즘 미루 만화의 스토리인데 요즘 아르아르 스토리. 싱글 환자도 결혼して 男の人もその子供を愛してたの可愛がってたの。でその子自分の赤ちゃんができちゃった。 근데 혼돈이 사실 가와이가되잖아니 막상 지분 나가지 않으랬다가 또 가르다네. 그래서 모토모토의 고한테 좀 따뜻하게 근데 その 고가 뭔가 捨てられた 기분이なって 성격이 おかしくなっちゃう. 아, 근데 오래가 아무래도 懐が 心が 広い 人だから 안젤리나 조리도 同じ ぐらい. 오빠는 또 그러면은 또 그 넓을 수 있어. 그렇지. 야, 우리 지금도 뭐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보다 더. 마마마, 아리가토.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죠. 저는 아, 저도 나이가 되니까 진짜 아저씨한테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 배워. 아저씨하고 엄마는 좀 좋은 케이스지. 이츠가 소원했다. 여러분, 뭔가 지나간 고등학교 시절 있으시다. 엄마는 잘할 수 있지. 진짜 걱정인 건 나야. 요즘도 다 준비는 돼 있어. 안에 다 내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소났다라네. 소났다. 너 언제 또 그 사이 행복할 때만 먹었냐 나 전화도 나야 돼. 네 언니 먹기 싫든. 아니야. 그리고 요즘도 상상을 갖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그렇지. 그래. 여보, 요셉이랑 사귄 여자는 다 좋은 여자들이야. 맞아. 엄청 좋아서 나는 다 좋은 여자들이야. 다 하면 빠짐없이 다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너무. 이 새끼가 너무 지가 마음속 후회될 일마다 많이 남기겠지. 나 후회돼. 아무튼 근데 파시온 세그라운 다음에 늦는 나이 온 것 같은데 늦는 나이 온 나가네?
안타오 개겐 시대 와 우주로 단남의 세스바다시 또 어머때네 어쩌 예사시도 시어대 아씨 개는 생각이 맞췄다 결혼은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알았어 뭐 핑크 기지 마 뭐 민덕사그나떼시다 소빈이 고 했나 언나 나 기니 고 지금 뭐 회사 아휴